이거 뭔가요? 헤어 쪽에서 그냥 컬을 만다 그러면 컬이 있는 느낌 이것만이 스타일이라고 치면 네. 한국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. 뭐 얼굴형이 뭐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죽여야 되고 뭐 여기는 살려야 되고 뭐 다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니까 잔머리를 빼서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만들고 뭐 앞머리의 길이 한 개 한 개 뭐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를 짧게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정말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거네요. 네, 결국에는 얼굴이 요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네, 예쁘게 네.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네. 시선 분산? 결국에는 뭐 잔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. 깨끗이 묶었을 때 예쁜 네네.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별로 없죠. 많이 없죠. 네. 저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내렸어요. 뭔가 네, 그런 디테일들 네네.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오늘 어떻게 오늘 바꾸게 되나요? 이 모델을 케어리스 룩 손질을 좀 안 한 듯한 케어리스 룩? 네, 예, 예. 그렇게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네네. 네, 한번 우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한번 넣어보고 네. 그리고 살짝 머리를 올려볼 거예요. 그럼 두 가지로 오늘 네네 이렇게 템플에서부터 이렇게 크라운까지 이렇게 요런 섹션 정도가 딱 U자 섹션이거든요. 네, 홀슈 섹션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볼륨을 넣는 거예요. 아 여기다 네, 지금 네, 볼륨을 네. 넣으시는 거예요? 네 계속 얼굴 보면서 그래서 예쁜 쪽은 좀 덜 살릴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만 볼륨 살리는 거죠. 이게 또 언제 다 살려요? 그러네요. 그러면 딱 필요한 아 중요한 부분에 네, 아까 말했 볼륨을 약간 오 살아나네. 네. 오 점점 볼륨이 살아가니까 확실히 네. 좀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잘 해보세요. 이렇게 오 그렇죠. 이렇게 보면 엄청나죠. 그러네요. 네. 이 쿠션이 장난 아니에요. 네, 쿠션이 아 이미 그렇게 하신 거구나. 두상이 예쁘면 네. 사실 상관이 없는데. 네네. 그렇죠. 아니 우리 모델분 기분 나쁘시게 두상이. 아. 지금 웨이브를 넣으시는 거예요, 선생님? 네, 지금 웨이브를 네. 균일하게 넣는 게 아니라 네. 여기 부분을 좀 강하게 넣고 네. 이 부분을 조금 더 약하게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웨이브를 위에다 넣었다가 아래는 안 넣고 네, 이렇게 빼고 그렇지만 끝나면 안 돼, 끝내면 안 되고 그냥 슬쩍 한 번씩 또 잡아주고 이렇게 약간 느낌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. 컬이 있어야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때 부분적으로 좀 강하게 더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. 네. 예를 들어서 웨이브를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네. 또 이렇게도 많이 말거든요. 예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조금 더 텐션을 빨리 빼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천천히 빼면 조금 더 굵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얇은 모발들은 무스 같은 거 네. 피부에 발라주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. 아, 네. 무스를 먼저 바르는 네네. 아 이제 완성된 건가요? 네. 우와. 네.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느낌 있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잔머리도 살짝 빼주고 네네 네. 어우,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네. 정말 자기가 한 듯한? 네 그렇죠. 예 네. 어떻게 처음 하고 지금 이렇게 딱 비포 애프터 솔직하게 마음에 드시는지 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 솔직하게 어떤 부분이 아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. 어떤 스타일 보여주실 건가요? 이제 한번 웨이브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넣어봤잖아요. 네. 이걸로 머리를 한번 묶어볼 거예요. 아 웨이브 네. 난 상태에서? 묶어보고 베이비예요. 잔머리 있죠? 잔머리 네. 테크닉을 살짝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하면 좀 여리여리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건 금방이에요. 금방. 아. 왜? 이거 칼라핀. 네, 아, 칼라핀이나 아니면 이런 진주빛. 이게 아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? 네, 유행인데 진주나 뭐 자개나 다양한 종류의 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또 지금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곱창 아니에요? 이거 귀엽다. 옛날에 유행했던 제 대학교 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? 이거 40대 아니면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. 번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끼거나 좀 다르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묶었잖아요. 이렇게 저 아직도 그래요. 네.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죠? 이거 아니고 스타일을 한 다음에 얘를 액세서리처럼 쓰는 거예요. 이거 어떤 느낌일지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나를게 아 묶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해요? 일부러 손 네 이렇게 묶을 때요 네 이렇게 손가락이 일부러 자국 나게 하려고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요 이런 뉴핀 같은 걸로 일부러 손가락 자국을 나게 하려고 아 일부러 손가락 자국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 자국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꽂아서 심지어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만들기 위해서 엄청 힘든 네,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느낌 나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뉴핀 같은 거 고정해가지고 텍스처가 좀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이 머리를 닦고 계시네요 선생님? 네 머리를 꼬는 거예요
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지 이렇게 또 꼬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게 두 가닥도 어려워요. 이게 두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.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? 네, 일부러. 그 높낮이도 좀 다르게 이렇게 높고 낮고 막 이게 어느 쪽은 빼고 어느 쪽은 안 빼고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을 묶고 얘네들로 이렇게 똥을 만드는 거예요. 말아주고 와, 이런 머리 있구나. 신기해. 좀 전에 저 머리로 뭐가 될까 했는데. 어머, 자연스럽다. 지금 머리도 일부러 지금 잔머리인가? 일부러 이런 거죠? 네,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묶을게요. 자연스럽게. 네. 진짜 자연스럽게.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, 안목 앞에 느낌 보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이쪽은 좀 더 많이 빼주는 것 같고. 아, 앞머리를 빼주는 거예요? 잔머리들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, 일부러 지금? 네. 어머. 여기는 좀 이쪽으로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니까 이쪽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거고요. 저쪽은 아주 자연스럽게. 어머, 막 빼시네요. 네, 좀 이거 좀 자를 거예요. 네,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느낌 보면서 이렇게 좀 자르면 될 것 같고. 자, 여기 보시면요,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텍스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잔머리를 한 단계, 두 단계, 세 단계로 빼는 거예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뒤쪽으로 빼고 세 번째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디테일들 얘기도 베이비에 다 만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끝에만 살짝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끊어내서 그래서 잔머리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일부러 만드신 거구나. 짜리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있죠. 이렇게 그냥. 뒤쪽을 그냥 센스 있게 하나를 딱 크게 꽂아주시고 하나로 끝내지 말고 하나가 아니고 네, 두 개 정도. 자, 이번엔 추억의 추억의 곱창. 이럴 때는 이렇게 크게 그냥 벌려가지고 네. 이렇게 해서 어머나, 어머, 갑자기 네. 공주 같아요. 네, 좀 사랑스러운 느낌. 그러네요. 그리고 옆모습을 좀 보면 자연스럽게 느낌 하나 내는 걸로 네. 끝나거나 시원한 느낌? 약간 네? 캐주얼해요. 캐주얼하죠. 네. 네. 이런 식으로 뭐 옷에 따라서 좀 다르게 네. 결국 뭐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KBT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준비한 거 여기까지. 케이뷰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케이뷰티 화이팅! 감사합니다.